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계신 토요일입니다. 우리 4월 16일인데 토요일인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보라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날인데 그 예수님의 무덤은 공회의원이었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그 지방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부자였죠. 개인 묘지를 준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그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회의원, 지금 말하면 무슨 국회의원 그렇게 했죠. 꽤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기득권층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이 옳다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도 그걸 드러내놓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들이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의할 때 그는 찬성하지 않았다. 대놓고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돌무덤에 모시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째는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겁이 많아집니다. 잃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거 없으면 못살것 같아서, 그것에 연연해서 그것 때문에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이 일을 하면 공회의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 다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도 역시 그냥 비겁하여 도망가거나 숨거나 침묵하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이제껏 이루어 놓은 성취와 그런 것들에 연연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못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약해집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이용합니다. 너 그거 하면 공회의원 자리 뺏길 수 있어. 기득권층이 너를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수 있어. 너 그럼 재산 다 날아가는 거야. 평생 살아온 것이 다 수포가 될 거야.
이게 언제나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공갈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입 다물고 눈 내리깔고 도망가고 숨고 회피하고 그러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었지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자로 사는 일이 꼭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세하여 공의원이 되는 일이 꼭 세상적인 일이라고만 다 비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회의원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여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졌을 때 그는 언제나 그것을 휘말리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될는지를 모릅니다. 구태여 돈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늘 자주 얘기하던 저 키워주신 목사님, 사모님 얘기 참 여러 번 했죠. 난 가난이 싫어. 그렇지만 무섭지는 않아. 다시 가난해지면 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제껏도 살아왔는데.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난 가난이 좋아.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난 가난이 싫어. 이건 정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섭지는 않아. 내가 가난이 무섭지는 않아. 뭐 살면 또 살지 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탄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은요, 아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하여 버렸어요. 무덤 드렸어요. 세마포, 뭐 지금이야 다 옷이 흔하고 그렇지만 그때 그건 다 귀한 옷들 아닙니까? 귀한 것,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드렸어요.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감당하였다 하는 기사가 저는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 물질, 이런 성취, 자리. 한 70년 살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요, 꽤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꽤, 이제 유명도 해졌네요. 어떤 힘도 생겼네요. 영향력도 생겼네요. 근데 그것을 물론 나를 위해서 써도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다 쓰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 아무리 성공해봤자 그냥 5천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냥 부자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5천명분을 혼자 먹기 때문에 5천명분을 굶주리게 하는 그런 삶, 사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대의 특권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당시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또 종교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뭐 이런 바울의 신분이었는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썼으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다 주를 위하여 썼어요. 로마 시민권도 잘 활용하여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았어요. 많은 학식을 가지고 많은 바울의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쓰니까 5천명부를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에게서 5천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셔요? 왜 돈 버세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두세요? 왜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러세요? 예, 그것을 주를 위하여 결국 다 쓸 수 있는 자기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결국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기회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사탄은 우리가 점점 그 욕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귀히 쓰임받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의 그 용기, 연연하지 않음, 그리고 그 귀한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쓸 줄 알았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잘 배워서 오늘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사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함정에 빠져서 그것 없이는 못 살 줄 알아 연약해지고 비겁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 쉬운데 공의 의원이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의 자신의 무덤에 모시는 장사하는 놀라운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던 그 용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바로 잘 쓸 줄 알았던 삶의 지혜,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쓰려고 자기 가족을 위하여 쓰려고 마련했겠지만 때가 되니까 주를 위하여 내어놓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그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모았던 모든 것들 또 이루었던 모든 성취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래봤자 5천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그런 실패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활용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내일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 부활주일 잘 예배드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월요일 날 또 새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